안녕하세요. 꿈꾸는 신이입니다. 오늘도 거제 바다예요. 여차 홍포 해안도로 전망대에서 촬영한 건데요. 해질녘에 영상을 촬영한 거라 화질이 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장엄한 바다 위에 올망졸망 떠있는 섬과 거대하게 움직이는 구름을 감상하시라고 준비했어요. 오늘도 못난이들이 대거 출동했는데요. 첫 번째 주자로 앤틱 로즈예요. 키가 크게 자라고 입들도 무성해서 오늘은 예쁘게 단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딜 어떻게 자를지 최대한 시원하게 밑둥만 남겨놓고 다시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랐어요. 이렇게 자르고도 칼로 나중에 매끈하게 한 마디 정도씩 더 잘라주었답니다. 삽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고 삽목하려면 막 섞이고 무명이도 생기고 할 것 같아서 화분 하나 가지치기 하고 삽수 정리해서 소독하고 이름 써서 자른 부분이 꼬들꼬들해지도록 두세 시간 정도 말렸답니다. 두 번째 주자는 웨딩 부케인데 이 아이도 자람쇠가 좋아서 막 자란 아이예요. 정말 키가 많이 컸죠? 여름 동안 손을 대지 않고 물을 아끼며 키웠더니 제 멋대로 자라서 전 가지치기 하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. 이 아이도 밑둥만 남겨놓고 싹둑 자를 거예요. 아유, 너무 시원한 거 있죠? 아래에 붙어있는 잎이 있는 이 가지는 옆에 몽둥이들 탄력받아서 새 잎 더 뿅뿅 내주라고 자르지 않았어요. 모체도 다시 한번 소독해주고요. 웨딩 부케 삽수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. 역시나 다듬어서 소독하고 이름표 붙여 두세 시간 정도 말릴 거랍니다. 세 번째 주자 송살구예요. 정말 못난이의 키다리예요. 처음에는 작년에 가지치기한 그 윗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랐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짧게 가위로 싹둑싹둑 시원하게 잘라주었답니다. 그런데 가위로 자르다 보니까 자른 부분이 좀 뭉개지고 지저분하게 잘려져서 나중에 말랐을 때도 자른 단면이 깔끔하게 마르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칼로 한 번 더 매끄럽게 이렇게 잘라준답니다. 소독약도 뿌려주고요. 삽수 많이 나왔죠? 오늘 할 일이 참 많네요. 네 번째 주자 애플 블라썸이에요. 저는 좀 소심한가 봐요. 이렇게 큰 아이들을 싹둑 자르려니까 왠지 미안한 생각 같은 게 들어서 처음에 자를 때 꼭 길게 자르더라고요. 근데 자른 모습을 보면 너무 길다 싶어서 또 한 번 자르게 되고 나중에는 칼로 또 정리해주고 결국은 짱뚱 맞은 몽둥이만 남기고 자를 것을 왜 처음부터 미련을 두고 길게 자르는지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. 펜시 제라늄 엑소티카예요. 여름에는 정말 예쁘게 잎이 다글다글 올라와서 펜시가 여름에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?
의아했는데 역시나 지금은 이 모습이랍니다. 외목대로 키울 거라 아래에 있는 가지 잘라냈는데 워낙 흙 가까이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상처나지 않고 잘 아물었으면 좋겠네요. 위에는 겨순이 나온 그 윗부분을 잘라서 키를 줄여준 다음에 외목대로 만들 거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순마다 다 손집기를 해서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. 역시나 칼로 마무리하고 소독해 주었어요. 이 아이는 제가 참 이뻐하는 달 보드레인데요. 줄기 하나가 길쭉하게 자라 있어요. 앞모습은 그런대로 보아줄 만한데 이 키 큰 녀석만 잘라주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손집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달 보드레는 자람새도 좋고 겨순도 따글따글 올라와주고요. 꽃 인심도 좋고요. 꽃도 참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예요. 근데요, 보통 손집기를 해주면 바로 잎이 나와 빠르면 20일 정도 지나면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하고요. 가지치기를 하면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나야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가지치기한 아이들은 10월이 지나야 꽃을 볼 수 있고 달 보드레처럼 손집기를 한 아이들은 대충 한 달 정도 지나면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밤에 뜨는 무지개인데요. 모채와 삼목둥이가 올 여름 내내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어 여름 베란다 미모를 담당한 1등 공신이랍니다. 줄기가 굵지는 않지만 모양은 그런대로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요. 오늘 가지치기하는 이 아이들은 모두 새로 키운다는 생각으로 자르고 있어요. 제가 지난번에 가지를 자를 때 아래에 잎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잘라야 안전하다고 했었죠? 제가 실험하느라 일주일 전에 가지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인지 몽둥이만 남겨놓고 잘랐는데도 잎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은 과감하게 잎을 남겨놓지 않고 수영만 생각하며 모두 가지를 쳐냈어요. 이 아이들도 보세요. 생각 같아서는 오늘 모두 자르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은 흙이 마르지 않아서 가지치기를 며칠 더 미루어야 할 것 같아요.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분갈이도 서둘러 해주어야 하는데 가지치기할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가지를 먼저 친 후 2주 정도 지나서 분갈이를 하고 또 상태가 괜찮아서 순짓기만 해주는 아이들은 바로 다음 주에 분갈이 들어가려고요. 지난주부터 가지치기한 아이들 지렁이 분변토 한 스푼씩 흙 위에 올려주고 한 자리에 모아 관리하고 관찰하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삽목은 녹소토, 질석, 지피 이렇게 골고루 했어요. 저는 또 어마어마한 제라늄 부자가 되었답니다. 오늘 가지치기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서로 소통하기로 해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